안녕하세요. 네, 화면 좀 만지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이 노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 지금 나왔어요. Over and over. 뭐 해석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나무스키 노래입니다. 많이 못 들려드려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처음 시작을 화면도 좀 만져야 되고 제가 나오는 방향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음악을 키는 거니까 이제 음악이 딱 들리면 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8강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갖고 계시는 책 교재를 보면 222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건강가정사에 대한 역할과 직무수행, 어떻게 보면 제일 실무적으로 조금 적합한 그런 과목이 아닐까, 챕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이제 어떻게, 역할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시험은 있는지, 아니면 시험 안 보고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현장 실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서, 만약에 내가 건강가정사로 근무를 한다면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가정사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방향 또는 목적, 왜 이거를 건강가정사라는 직업을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또 이 건강가정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왜 자꾸 양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갖고 계시는 책 222쪽을 보시면요, 건강가정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줄에 보면 사회생활에서 지위의 기회 계속 또는 반복해서 행해지는 사무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지위를 기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기회라는 뜻은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배꼽 밑에 어떤 급소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여하다 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시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건강가정사의 업무는 반복적이고 계속해야 할 의사가 행해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족의 건강상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최종적인 단계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가 될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논문들도 꽤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건강가정사의 기본법에 의해서 명시된 기본 철학, 그다음에 이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기본법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제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계속해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크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가정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구성원의 복지도 좀 증진시켜주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지원책도 조금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이 전문가들을 잘 양성해서 발휘시켜서 모든 가정들에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정 공동체에는 문화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영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욕구는 비슷할 거라는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먹고 쓰고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레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뭐 이런 형태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가정과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역할도 건강가정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직무는 갖고 계시는 책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직무라는 것은 직업상 담당하고 있는 맡겨졌던 어떤 임무, 내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모두 내가 뭔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무란 생산 활동에서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수행되거나 수행되도록 설정하고 또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이런 업무들 또는 이런 임무들을 건강가정사의 직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건 시행령 법에 지금 보고 계시는 PPT도 그렇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시, 도, 군, 가족센터,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업무,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건강가정사의 직무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문제를 예방하는 거죠. 싸움이 나오지 않게, 폭력이 있지 않게, 아이들을 방임하지 않게, 상담하고 개선하는 것. 그리고 다 정상적인데 소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가정 내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누구한테 막 얘기하면 옆집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엄마가 또그 뒷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뒷집 아줌마가 또그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동네방네 우리 집에 있는 얘기들이 다 소문이 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센터를 통해서 고민거리를 논의해서 현재 내 상황을 인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서로 전문가랑 의논을 해서 예방도 하고 이혼을 해야 해. 내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거. 이혼을 했어. 그런데도 뭐 상대가 아직도 나를 괴롭혀. 뭐 이런 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담. 부모님이 너무 막 자녀들한테 학습적으로 되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자녀가 부모한테 너무 뭐 긍정적으로 막 요구를 해. 부모가 어떻게 봉인양 뭐 이런 경우 또 부부 간의 사이도 안 좋아 또 재혼 가정이 겪어야 될 그런 것들 또 고부 간의 갈등 아버지랑은 너무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런 등등등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들이 건강가정사의 직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과 가족, 옛날에는 아파트에 살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네, 오고 가고 품앗이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각자 생활을 하면서 칸막이처럼 이렇게 꽉꽉 닫혀져 있는 그런 아파트를 모두 다 선호하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뭐 서로 이렇게 품앗이로 뭐 도와주는 김장을 할때 서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육아를 나누어서 한다든가 여러 형태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도 건강가정사의 직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지금 건강가정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내가 내 자리를 이렇게 두들겨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도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지난 얘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아이는 이제 30살이라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 애는 20대 후반이라 2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질풍노도라는 게다 오잖아요. 한참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제 교수가 돼서 뭐 뭔가를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런 걸 옛날에 제가 이제 발달 심리, 심리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학부 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냈는데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뭉쳐서 둘이만 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낯선 곳에서 이제 아빠랑 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한테 의존하게 되고 또 아들을 챙기게 되고 막 이렇게 둘이 여행을 또 좋은 그 둘이서 할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빠하고 딸하고 여행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좀 좋게 만들었고요. 물론 어릴 때부터 딸하고 아빠는 관계 개선이 원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 이렇게 이제 남매 기간이 지내긴 한데 오빠하고 여동생을 둘이 묶어서 여행 가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머나먼 곳으로 둘이를 딱 띄어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한테 의지하고 오빠는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고 막 이런 형태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뭐 약간의 정상적인 가정인데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고 자꾸 싸우고 이런 방법은 둘이 남동생하고 붙여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둘이 뭔가를 할수 있는 걸 한다든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그거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낯선 나라에서 둘이 이렇게 응집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훨씬 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좋은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가정의 실현의 교육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부 간에 또 세대 간에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은 한 번에 딱 해서 쫙 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의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조부모를 교육시킨다든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뭐 이거잖아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길렀는데 사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들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뭐 할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서 그런 걸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나 평등 가족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건강 가정사다. 아이디어 여러 가지 내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전개입니다.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전개는 224쪽에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고 이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또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60대, 70대, 50대는 뭐 후반, 뭐 이럴 시기 될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가족이 과연 뭐가 있는지, 유전적인 건 없는지, 부모로부터 롤모델은 없는지,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우리 애들이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후회는 하지 않는지. 사람은 다, 난 만족해.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가정에 좋은 선생님? 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가정의 어떤 생활 문화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여가 문화, 평등, 양성평등의 가정 문화, 아니면 건강한 의식에 대한 가정 문화. 우리는 그 의식이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카페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막 한 7살, 8살 됐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그쪽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젊은 엄마가 해야 되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그 봤을 때 아유 엄마가 저러니까 애가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는 자유롭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학습 방식을, 교육 방식을, 가정 교육 방식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쟤네는 참 가정 교육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에티켓은 지켜야겠죠. 근데 상대를 얘기할 때 애기 엄마 애기가 너무 활발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이런 장소니까 애가 다칠까 봐 조금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분이 또뭐아네 알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 자기 아이 다친다 하니 근데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그래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가정사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생활 주기에서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고 난 다음의 단계가 가족의 변화를 경험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건강가정사의 의무이거든요. 부부 교육. 근데 사실 남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죠. 그죠? 그런 것들에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느냐, 그게 이제 건강가정사들의 어떤 직무에 대한 책임,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아동에 대한 양육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또 청소년 시기의 발달 특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새 청소년들이 핸드폰으로 어떤 뭔가를 투자 아니면 노름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많이 수익을 얻고 돈을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고착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냐? 그런 식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학습자, 이제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네가 되실 거잖아요. 계시면 이제 막 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실 건지, 네,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빠지게 됐으며, 이제 환경이나 주변이나 부모나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죠.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 간의 소통은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그 아이가 결핍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료를 잘 모르거나 정보를 잘 모르면은 저희 건강가정사가 그거를 찾아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에 대한 방문이나 실태 파악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사람들 중에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똑똑똑 건강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내 고민거리는 거의 숨기고 가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건강가정사가 그걸 들어가서 하기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막술 먹고 계속 때려요. 폭력해요. 술만 먹으면 술병을 던져요. 애를 막 뭐 이런다고 하면 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정에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돼. 누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선까지 가야지만 외부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가정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하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가정사는.
좀더 대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건강의 가족 문제를 이해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 분야가 아니면 아, 이분은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겠구나. 아, 아니면 이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아, 경찰이 개입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건강 가정사의 직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건강 가정사가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내 갈등, 개인화 경제적인 것들, 아동학대, 노인학대 뭐 등등등등 성폭력 센터라든가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노인보호기관이라고 연결해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건강가정사가 해결을 못하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건강가정사에 대한 사업이나 관련된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요. 건강가정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거죠. 국가가 잘 돌아가려면 사회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기업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가정에서, 네, 옛날처럼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버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돌보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제 위기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준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자녀들의 깊은 곳까지는 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맡기 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너를 길러서 결혼을 시켰는데 또 나한테 네 자식을 맡기는구나.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강가정사에 여성가족부가 좀 개입을 해서 센터나 건강가정지원 센터나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며 있어서 업무를 좀 분장시켜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이제 쭉좀 책임의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지책과 직위에 따른 직무가 좀 구분이 되어 가거든요. 건강가정사는 개인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일선의 실무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실무책도 있고요. 관리자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약간 팀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표 이제 그러니까 잘려서 나오게 했는데 책을 보시면 226쪽, 7쪽에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와 실무 업무 또 대민에 대한 서비스 업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건강 가정사의 자격도 다양한 직무의 성격에 따라 실무자급, 관리자급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한다라고도 논문에도 정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별에 대한 책무와 세부적인 과업 이런 것들은 지금 표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 총괄할 거냐, 아니면 상담 업무를 할 거냐, 교육 업무 할 거냐, 문화 업무를 할 거냐, 행정 업무 할 거냐, 아이 돌봄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된다. 이 표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보겠습니다. 센터장이나 사무국장급이면 물론 연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월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사업 목표나 방향 설정 이것들은 국가에서 내려온 그대로 시, 군, 구에서 내려온 그대로 세팅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 하루하루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체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를 평가하고 구축하고 뭐 우리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렇게 평가에 대한 업무를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한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같은 것도 수립하고 편성하고 조정해서 제반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팀장이나 어떤 사원이나 뭐 문화산업, 행정산업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그쪽에 영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인력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약간 슈퍼비전, 정기적인 직원으로 정기 직원이나 수시험 잠깐 행사했을 때 잠깐 쓰는 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픈데 업무 지도사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인력 개발을 가고 있는지, 현장 실무라든가 이런 것들 실시간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대외 협력 활동이 조금 중요한데요. 내 센터만 열심히 잘해야지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센터장이잖아요. 다른 대학의 센터하고 비교 분석하거나 수요 분석하거나 또는 우리가 했던 걸 가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성과급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건강가정의 진흥원, 뭐 여성가족부,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위탁법인 등등등 협력 업무가 되어 있어요. 건강가정사도. 마찬가지로 각종의 외부의 회의를 참석해서 대외적인 활동. 아, 저 대학은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아, 저기는 이런 게또 먹히는구나. 우리 경기북부에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또 약간 공부를 해갖고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건강가정사의 직무의 영역의 채무와 세무 과업들은 다른 센터하고도 비교를 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팀장들 얘기하는 거, 교육 사업, 문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거의 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근 팀장이든 비상근 팀장이든 뭐 행정 지원이든 문화 사업이든 교육 사업이든 뭔가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드백이나 환류 계획이 없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떠한 기획이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건강가정사나 이런 데로 직무나 영역별로 근무를 하고 싶거나 뭐 상담을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전문 지식은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새 기획하고 평가, 수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몇분 컴퓨터 할때 1학년이시긴 한데, 전산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좀 어느 정도 하시지만, 이제 엑셀 조금 딸리신 분들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좀 딸리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에서도 좀 디테일한 부분 조금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무제한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업무들이 컴퓨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DX라고 하잖아요.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냥 디지털 X란 거는 여러 개가 모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놓은 거라 꼭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 사업도 있고요. 책을 좀 보시면 교육 사업도 있고요. 문화 사업도 있고요. 행정 지원 사업. 그다음에 22 아기 돌보미 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애 떼어서 재운다든가 아니면 뭐 자꾸 꼬집는다든가 뭐 그럼 애들이 와서 막 얘기하고 또뭐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CCTV를 달아가지고 약간 감시를 한다든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태어나는 예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양성교육에 허술이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과 아이 돌봄에 뭐 연계성으로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도 건강가정사의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격인데요. 어떤 식으로 자격을 갖춰야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대학이나 대학과 비슷한 동등한 학교에서 사회복지나 가정학, 여성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또 여성가정부령에서 정하는 교육 교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졸업해서 저기 성적에다가 성적 증명서에 나 이런 거 들었습니다라고 명시만 되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만 한두 과목 갖고는 어렵다. 책을 한번 보시면 229쪽에 위에 있는데요. 이수 과목이 꽤나 많습니다. 대학에서 이수하는 건강가정사 이수 과목은 총 12과목. 핵심 과목 5개, 기초 과목 4개, 상담 교육 과목 3개는 들어서 최하 36.6학점 이상은 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요. 책에는 229쪽에 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 과목에서 건강 가정론 이게 좀 되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건강 가정론 지금 저희가 그걸 듣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건강 가정사를 이수하는 교과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지금 2학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가족복지론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거. 그다음에 노년학, 노인학, 노인복지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아동청소년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노동론, 주거학,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상담에는 뭐 지역사회의 영향력, 부모교육, 부부교육도 있네요. 혹시 가계재무관리도 있는데 그건 포함이 제가 교육과정을 잘안 봐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거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학 사회복지 실천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랑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장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203쪽이고요. 이것도 뭐 지워지지가 않네요. 아이고. 이걸 꺼버리면 지워질 것 같아서. 하여간, 주겠습니다. 아, 여기 지우는 거 있다. 네. 체크업을 해놓고도, 자, 보면 230쪽에 보면 동일 과목에 인정되는 교과목.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모든 분들이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어디 학교 출신이었고 저희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것 입학했을 때그 서류들을 굳이 찾아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교를 다니고 다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다른 학과에서는 박사과정까지 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등등등등이에요. 하지만 옛날에 혹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해서 온라인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공부했던 게 있다고 하면 동일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럼 나 이거 인정해 주세요.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72학점 다안 들으시고 인정받으면 뭐 빠지는 거죠. 69학점만 들으셔도 되고 뭐두 개, 세개 빠졌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230쪽에 밑에 표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이거 한번 펴볼게요. 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교과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랑 비슷한 교과목을 들으신 게 있으면 네, 신청하셔서 인정되는 교과목. 지금 그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행 학습을 통해서 RPL을 주잖아요. 그래서 RPL을 열심히 막 들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비학기 과정 같은 거 또는 뭐 계절학기 같은 거 이런 걸 빨리 들어서서 빨리 졸업하셔서 뭐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빨리 졸업하셔서 가을 학기에 다른 뭐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정도 자격이 있으면 나는 대학원에 갈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동일 교과목을 인정받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가정경제 그러면 가정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제가 학부 다녔을 때 인간 발달이란데요. 그때는 발달 심리, 인간 발달, 네, 심리학을 제가 주색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그 과목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인간 발달. 인간, 그게 지금 발달 심리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비슷한 과목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적 증명서죠. 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교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또막 공부를 하신다. 뭐 동영상으로 또 뭔가를 들으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봤어요. 좀 했는데, 상담 교육 및 실제라는 부분 중에서 저는 이제 연구 방법론이 저의 적성에 맞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조사론 같은 거, 아니면, 아동가족에 대한 연구 방법론 같은 거, 그리고 상담 연구 방법론, 연구 및 조사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조사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저랑 약간, 제가 경영학 출신이잖아요. 경영학에서도 저는 계량적인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학문을 세무나 회계 쪽으로 지금 송민준 교수님이 행정론 가르치고 계시듯이 그런 거랑 저랑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학습자 지원 센터장을 맡으면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논문을 한세편 지금 퍼블릭된 게세편 지금 심사가 가는 게 하나 지금 쓰고 있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달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논문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연구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는 네 훨씬 더좀 안타까운 게 데이터를 갖고 와서 통계를 돌리는 것보다 설문을 만약에 핸드폰으로 뭐뭐 눌러주세요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점수 잘 줬어요 라고 누르시는 것보다 정말 자기 생각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진짜 긴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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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 내 생각하고 그러면 완전히 좋게 안 맞는 것 같다 완전히 그러면 안 좋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딱 표현을 해주셔야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돌렸을 때 뭐는 뭐 좋고 나쁘고 좋은 수치가 나오고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애매하게 모든 분들이 만약에 중간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중간이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혹시 의뢰가 오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페이지 231쪽에 보면 학습 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건강가정사 자격 조건에 대한 지침이 2020년도 11월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일 과목에다 인정되는 경우 절차 없이. 그런데 옛날에는 학, 론, 무슨 무슨 학, 무슨 무슨 록, 무슨 무슨 특론. 이거는 어떻게 책을 쓰시는 저자의 생각들마다 다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설정을 하죠. 그런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동일하게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목의 명칭과 무슨 무슨 및, 뭐뭐뭐, 과, 뭐뭐와.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연결시켰을 때 과, 와, 및, 뭐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는 과명명의 차이가 없는 걸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의 사회복지가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학들도 보면 인문사회 계열에는 보건의 행정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 보건행정에 가셔서 교수로 임용돼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경영학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유아교육, 아동보육, 저희 학교에 있는 경우죠. 이런 것도 네,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사회복지는 당연하고요. 세무회계도 인문사회 계열, 호텔 경영도 인문사회 계열. 경영, 경제, 무역, 유통, 국제학, 그다음에 신문, 방송학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계룡, 학, 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머릿속에다 넣어서 외워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렵죠. 근데 약간 소설처럼 소설책처럼 이게 읽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문사회 계열 전체에 있는 이런 개론들과 기초상식들은 조금 훑어보시면 미래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건강가장사의 자격이 취득하는 방법, 시험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급 조차가 별도로 있지 않다.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관련된 교과목, 지금 우리 저 교과목 인정되는 교과목 이런 것들 봤잖아요. 이런 교과목으로 인해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딱 해당이 있어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디서 듣느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등등이 있고요. 평생 교육법에서 해당되는 학위를 받는 경우, 또 독학으로 인해서 받는 경우, 또 학점 인정을 해서 받는 경우, 뭐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평생교육법이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독학, 학점 인정제에서는 학위를 받으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뭔가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교육자들이 알지 못하죠. 만나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모든 높낮이랑 상관없이 거기에 맞든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기준치에 들어가셔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좀 공부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대학이라든가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좀 그렇고요. 전문대학교에서 따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롭고 조금 더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요약 같은 것도 해드리고요. 피드백도 해드려서 시험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그리고 오픈북으로 하잖아요. 방송통신이나 이런 평생교육법이나 아니면 학점 인정 이런 데 다 오픈북이에요. 근데 써머리 없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7강까지 내리 훌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천몇 장 되는 걸 가지고 알아서 내면 거기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 찾죠? 빨리빨리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약간 다운받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물론 오픈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전문대 4년제를 가셔서 편안하게 따시고 그리고 나셔서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교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건강가정법에 대한 시행 규칙을 경과 조치 시행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 과목에 대해서 아까 우리 8-3 페이지로 제가 잠깐 넘겨보면 230쪽에 보면 표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제시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를 판단하기 조금 곤란해. 그러면 심의를 걸쳐서 이거 맞나요? 해당이 되나요? 좀 웬만하면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복지실천론을 이수하거나 여성학이론, 이름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여성주의 이론학, 뭐 공공가정 경영론, 여성학 방법론 뭐 이런 걸로 따라서 약간 상담교육에 해당하거나 전공과목에 해당하거나 기초이론에 해당이 되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이의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절차 방법입니다. 갖고 있는 책에 234
쪽에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과목을 신청해서 판단 여부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입니다. 건강가정사도 실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물론 건강가정사가 갖춰야 될 실무 능력도 당연히 있으셔야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잖아요. 현장도, 네. 교육 경험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현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복지부에서도 인정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이게, 건강가정사를 약간 그 직무와 어떤 자격을 더 약간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실습의 의의를 보면 건강가정의 기본법에 시행하는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개별 가족에 대해서 건강가정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건강가정사에 대한 철학적인 이념 또 목적, 가족의 욕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상황 파악 저는 센스 있어요. 상황 금방 파악해요.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삶에 대한 파악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죠?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지식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이렇게 깔아놓고 실습 지도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이나 야, 여기는 진짜 내가 들어가거나 어떻게 할 방향이 없다. 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적으로 같이 붙들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데까지 가셨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막 사비를 털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가정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또 건강가정사에 약간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역량 얘기를 한 단계, 1단계라고 하면 뭐 그걸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236쪽에 보면 현장 실습을 할 때 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왜 이걸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당연히 갖고 가셔야죠.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끝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당연히 목적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아, 그냥요. 대학을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도 하나 따갖고 가려고요. 라는 생각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뭐 자격을 안 주느냐 이건 아니지만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목적과 이념과 철학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게끔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건강 가정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적으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건강가정사가 새로운 어떤 실습 목적과 실습의 목적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 나 잘하고 있어? 체크업을 해라 이런 뜻이죠. 건강가정사의 현장 실습 지도사에 따라서 실습에 참여하는지를 네, 저 사람은 A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B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된다. 네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실습의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사의 직무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지 여자분들은 또 그게 가능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1시간짜리인데 그거를 3시간에 늘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시간짜리 영화인데 딱 합축해서 20분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장면과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가정의 실천의 현장에 대한 영역별에 대한 건강가정사의 직무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네, 그림뿐만이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있도록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건강가정의 현장 실습에 대해서 참여한 예비, 건강가정사가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서 이해, 이거 왜 해야 돼요? 실무 능력도 좀 평가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 이건 진짜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실습 지도사에 대한 원칙도 지켜야 된다. 또 실습생을 마무리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또 약간, 실습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 하대를 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니까, 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빈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으실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밖에 나가선 자기가 사장님이야. 뭐 직원도 한 20명 있어. 근데 학교 와선 학생이야. 내가 나가서는 사장인데 여기 와서 내가 저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박사를 조금 나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앞에서 교수님한테 혼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머리끝까지 저도 혈압이 올랐는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인 것 같다라고 해서 되게 숙연하게 되게 참고 인내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그때 참았던 게 역시 잘했어. 정말 잘 참았어. 뭐 이렇게 학생 앞에서 선생이 저보다 위에 선생한테 야단을 맞았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참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제 자신이 공부를 했다는 것보다 뭔가를 인내하고 참아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학교 다니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 직원한테 뭐 상담을 막 했는데 그 센터 직원이 훨씬 더 이렇게, 그분 누구예요? 너무너무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센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분위기 파악을 해서, 물론 나이도 있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잘 해주신 걸또 알겠지만. 근데 그 성인학습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사람이 하는 일이라 A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B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C를 얘기했는데 그걸 D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때 좀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습에 나가시면 더욱더 그런 걸또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잘 이겨내셔서 건강 지도사 앤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의 현장 실습에 대한 원칙, 예비건강사, 건강가정사, 실습생이죠. 이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너 이거 하니, 뭐 때문에 이거 하니를 기억하라는 거죠. 건강가정사는 건강 현장 실습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를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네,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 실습에 대해 지도에 따라서 지금 나를 컨트롤해 주는 사람의 실습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현장 실습의 활동이나 현황, 현장 실습에 대한 주제, 이거와 잘 내용과 결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건강가정에 대한 현장 실습에 대한 참여를 또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걸 왜내 상식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있으면, 네, 또 이런 것들도 네, 확인해 보고 가라. 네, 그 다음에 지금 237쪽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비 건강
가정사는 건강 가정의 실천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 나보다 먼저 건강 가정사를 딴 사람들의 관계, 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심을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겸손하거나 막 이렇게 좀 뭔가를 참아내거나 이러면 조금 더내 원활한 어떤 걸 얻으려면 인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수영 잘하시나요? 수영을 해요. 딱 배웠어요. 50m를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다리가 막 움직이지 않아요. 숨못 쉬어서 퍼덕퍼덕 거려요. 그래도 꾹 참고 네, 끝까지 가야지.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50m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비 건강 가정사는 현장 실습을 마무리할 때까지 준 전문가잖아요.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될 거야. 전문가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자세로 현장 실습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7쪽에 밑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건강 가정 실습에 대한 주체가 있는데요. 여기 주체는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실습 기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실습 기간에서 실습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그 기간 안에 실습 지도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뭔가를 교육하는 그 교육 기간은 지금 다니시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하나씩 나와 있으려나요? 자, 실습 기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건강 가정 사업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 가정의 사업 분야를 발전시킬 때는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필요한데요. 현장 실습에 실습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실습 기간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실습실도 시설도 제공을 해야 돼요. 또한 교육기관하고도 긴밀한 연락관계를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실습을 하고 계시면 외부 사람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오셔서 실습에 대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점검하고 제대로 들어오셨는지 성격은 어떤 건지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출석은 계속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도 세무에게 해서 실습을 내보냈는데요. 거의 세무서에 많이 내보냈거든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가 이럴 때 많이 내보내면 그 실습 기간 동안 네, 와서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중간중간에 가서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 기각조퇴하면 안 돼. 여기 조사관님들한테 얘기하고 가야 돼. 그리고 상냥하게 대해야 돼. 막 이런 걸막 제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거기 있는 조사관들이 공무원들이 이쁘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밥도 사주시고 막 이래요. 너일 잘한다. 이것도 좀 해볼래? 이것도 해볼래?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누구는 좀 말썽쟁이에요. 누구누구누구는 너무 똘똘해요. 어디 취업시켜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기관이라는 역할이. 또 하나는 지도사인데요. 이거는 건강가정이나 센터나 가족센터 아니면 다문화센터 이런 팀장급 또는 가족에서 관한 연구의 실무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도사, 여기 뭐 물론 실습 기관에서 이끌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리고 말도 않게끔 약간 이제 존칭어도 아니고 말도 막해.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습생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반말로 하시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해 버리시면 그쪽에서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오바하게 얘기를 하네? 그럼 별로 좋은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솔직히 사람이니까 상대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더 예의 있게 하세요. 저 일부러 그럽니다. 더 예의 있게 하세요. 일부러 머리 숙이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더 이렇게 그렇게 약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비교 위에 있어라는 걸 이렇게 약간 오버하시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더욱더 이렇게 머리를 숙여 보세요.
자존심 상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는 이런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공부와 어떤 학문이 어떻게 보면 지식도 주지만 겸손과 약간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겸손과 약간 낮아짐, 자기 자신을 낮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실습 기관 지도사 했고요. 아까 똑같이 실습생입니다. 당연히 실습생 있어야겠죠. 건강가정사를 공부를 해갖고 와서 관련된 교과목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들은 거 가지고 실습 기관에 가서 실습 지도사 및 판단 하에 뭐 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죠?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뭔가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 아까 기획하고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 공문을 작성하고 뭐 인력을 관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네, 다 컴퓨터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우 나는 그런 거할줄 몰라요. 나이도 먹고 눈도 안 보여요,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자격을 딸 생각이면 거기에 맞게끔 나의 역량이 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낼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학교에서 그거 다 지금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제시키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하셔서 나의 어떤 영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기관인데요. 교육기관은 전문 양성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건강가정사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가정사 현장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해드리고 건강가정의 현장실습제 기관에 연결시켜서 행정처리를 할수 있게끔 지도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습기관, 실습생의 자격 기준, 이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35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건강가정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센터, 뭐 등등등등 여러 곳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39쪽에 보면 표가 나오잖아요. 건강가정의 현장실습에 대한 진행 절차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 주체별 단계마다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필수 업무와 선택 업무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필수 업무는 기관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해와 실습의 일정, 과정, 뭐 이런 것들. 표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런 행정 업무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 진행이라든가 실습 평가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업무는 지역사회나 조직사업 또는 지역사회 홍보활동 프로그램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컴퓨터를 몰라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니 뭐왜 통보를 안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학은 통보해 주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서비스 한다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막 전달해 주시잖아요. 왜 연락 안 해줬어요? 왜안 해줬어요?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통보하는, 이게 고퀄리티 어떤 서비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처럼 A 뭐하고 B 뭐하고 C 뭐하고 1번 뭐하고 이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안 되는 거예요. 성인학습자라고 해서 똑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하에 모든 것들이 어떤 시스템을 본인들이 약간 아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평가하고 사례를 통해서 기관을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필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기관 소개도 하고 지역 소개도 하고 다양한 집단을 또 이해하고 실습생의 자세나 역할 이런 것들도 알려주겠죠. 행정업무 제일 어려운 게 각종 기한서, 공문, 품의서 작성하는 겁니다. 다 컴퓨터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런 그래서 제가 뭐 사무관리나 컴퓨터 시간에 뭐 폼을 만들거나 표를 만들어서 표 안에는 뭘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이런 거를 하시면 품위서나 공문 만드는 건 훨씬 더 쉬워요. 아, 여기서 따르는 이런 거는 문자표에 들어가는 거지? 아, 요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워딩은 독수리 타법으로도 치셔도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아래 한글을 통해서 아니면 MS 워드를 통해서 익숙해지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잠깐 약간 반복적인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이런 거가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안 하신다 하더라도 네, 컴퓨터는 배워두면 좋은 거니까. 행정 업무가 그런 거고요. 프로그램 진행 업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로 많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진만 드립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한사를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봤을 때 계획서 평가는 이렇게 하는구나. 과정 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는 방법도 또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 통해서 평가서라든가 뭐 기록이라든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가정사의 현장 실습 뭐 시간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241쪽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보다 건강한 가정하는데 현장 실습에 대한 방문 실습은 이학점이라서 62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총 64시간의 방문 실습을 통해서 48시간은 센터에서 가족센터나 건강이나 다문화 센터에서 실습을 통해서 약간 제공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관도 있고요. 가족 상담도 있고요. 등등등. 건강가정 현장 실습의 이론은 한 16시간. 실습 시간은 48시간. 총 6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가시는 사람도 있고, 방학 중에 가시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눠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주 1회 8시간, 하루 종일 아침에 9시 갔다 6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방학 중에는 뭐 6일 동안 계속 출석해서 48시간. 근데 한꺼번에 하실 때쭉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띄엄띄엄 가게 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42쪽에 보시면 가족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직원 이 되어야 되는 자격 조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거 공부해서도 어떻게 보면 취업 안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워두시는 것도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상담에 관련된 전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이상의 수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들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학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 경력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석사학위 정도, 대학,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그 기관에 가서 약간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사학위 전문을 취득하고 학사학위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과정 4년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취급 2년 이상 관련된 기관에서도 뭐 팀장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저희 학교의 진로 심리 상담 센터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 직원, 센터장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관련된 물론 여기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전공한 관련된 어떤 기준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만 테스트에서 뽑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문화 상담 전문 인력도 가정 상담 관련된 석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그러면 4년제, 지금 전문학사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전문학사 말고 4년제는 언더그라운드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건 학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 석사학위 과정 2년입니다. 그건 마스터 과정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은 PhD 과정이라고 해서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수 있고요. 7년이 될수 있고요. 10년이 될수 있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교수가 취득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5년 갈 수도 있고요. 아, 이 사람은 줘도 되겠네. 그럼 3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최하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년 안에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만 센터에서 직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채용 조건까지는 한번 243쪽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채용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센터장은 당연히 우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 있거나 뭐쭉 보시면 박사보다는 전문학사, 아니, 석사학위까지는 당연히 있는 사람. 학사학위 있는 사람이면 근무를 더 많이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센터장이 되는 거죠.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7급하고 5급 고으면 사무급 급이니까. 뭐 부세센터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뭐 2년, 4년, 6년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팀장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관련된 1년, 3년, 뭐 석사학위에 따라서 석사학위, 학사학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관련 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44쪽에서 245쪽까지 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다문화 문화센터에 대해서 이제 채용 자격 조건인데요. 다문화면 뭡니까? 외국 사람들 베트남 있잖아요, 꼭 그죠? 꼭 우즈베키스탄 또뭐 있어요? 외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어 자격증만 따야 되나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해도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모른다고 해도 그 사람 뭐할줄 알아요? 영어 할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은 한국어로 얘기하고 나는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듣냐? 너는 지금부터 한국어로 얘기해라. 내가 알아듣겠다. 대신 너가 알아들 수 있게끔 난 영어로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도 제가 있습니다. 생활지도 자격증, 이건 전문학사 저희한테 딱 맞는 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처럼 어떻게 보면 전문 학사 학위가 소지한 사람만 생활지도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문교육지도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조금 약간 케어해주고 집안도 좀 정리해주고 아이를 학습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학원 같은 데도 데려다 주시고 이러시는 75세 분이 계세요. 근데 운전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물론 이뭐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 뭐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7년 정도 됐다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해서 할머니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키워왔는데 너무 이뻐한다고 그러면서 중학교가 되면 그만둘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살, 5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당연히 방문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은 옛날에 젊었을 때 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이셨으니까 저희 아이들 좀 봐주세요. 다 애들 공부 다못 봐줘요 라고 하지만 안 봐주셔도 돼요. 선생님들 다 오시니까 이제 아웃라인만 전체적인 이제 관리만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가까우니까 집도 이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빨리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례 관리사 이런 사람들은 학사기 전문 자격이 있으셔야 되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언어 발달은 전문학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통번역 전담관사라고 해서 결혼 이민자, 한국어 능력 시험자라고 해서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픽은 말하는 그런 영어
아,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쓸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토익이라고 얘기하면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이잖아요. 4년제 학위를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토익 점수가 있어야 돼요.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이 700점 이상, 600점 이상, 스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대학들은 이 토익은 보지 않습니다. 테솔이라는 걸 보고 있죠. 훨씬 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900점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있는 레벨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토익을 보고 있죠. 말하고, 듣고, 쓰고, 대화하는 것들. 토플, 토플 그러잖아요. 외국으로 유학 가시는 사람들,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토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토픽, 토익, 토플, 뭐 이런 영어에 대한 능력 시험에 대한 종류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긴 했는데 이걸 끊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겠습니다. 센터장 기준?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센터나 각뭐 가족센터나 건강센터나 뭐 이런 것들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시키나요? 저희도 교육 어마무시하게 시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들이 있어요. 매년 하나요? 네, 매년 합니다. 노란색으로 조금,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 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긴급복지.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매년. 직원이면 저희 학교도 다 해요. 그러면 아동예방, 이거는요, 저희 학교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건강, 가정사가 되신다면 아동학대도 해당이 되지는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딱다 지워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건가요? 똑같이 나오네요. 자, 건강가정의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무사항 하나씩만 볼게요. 의무사항이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사항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만 뒤집다 공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 경제, 행정, 무역 이런까지 다 아셔야 돼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학대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광범위한 공부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제가 내는데 요번에 퀴즈가 계속 안 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야. 퀴즈. 제가 퀴즈 해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일 빨리 하시는 분한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행정사항이라고 해서, 이 명칭이 무슨 무슨 학, 무슨 무슨 론, 무슨 무슨 특론, 이런 것들은, 네,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목 명칭에 대해서 뭐뭐와 가, 뭐뭐와, 뭐뭐 및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가 있냐 없냐를 하셔서 저기 여기다 쓰려고 했거든요. 제 핸드폰 번호를. 근데 써지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PDF 파일이라서 안 적혀져 있나 봐요. 제 핸드폰 번호나 카톡으로 먼저 보내시는 분한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걸 잘라서 다음 시간에 넘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게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많이 연락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